오늘 에이핑크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걸그룹의 역사를 쓰고 있는 에이핑크 어서오세요. 진짜 역사를 쓰고 있죠. 아,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예. 페이지는 계속됩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어쩜 이렇게 해가 지나도 그대로일까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봄이입니다. 봄이 반갑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주입니다. 남주.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막내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12년째 메인보컬 정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진짜 그대로입니다. 네. 아, 진짜로 어떻게 관리들을 하시길래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요? 저는 신입 때부터 봤잖아요. 아, 선배님도 진짜 그대로세요. 완전. 너도 그대로야. 아, 그래요? 완전. 너도 그대로야. 다행이다. 야, 네. 이제 17년 차잖아요, 저희 컬투쇼가. 네. 와. 신입 때 나왔던 모습을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17년. 야, 하영 씨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요. 예, 예. 네. 저요. 예, 저요. 딜레마 때 이후로 처음 그러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우리 초롱 보미 씨는 유닛으로 네, 했기 때문에 예, 받고 우리 지 씨는 술도녀 2 홍보차 왔었죠. 선배님이랑에서 네, 다 같이. 네. 와, 딜라마 활동 때 오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딜라마? 딜라이 라마. 딜레마. 앨범을 저희가 받았어요. 사인 CD를. 네. 신곡이 D&D. 네. Do Not Disturb. 예, D&D가 뭐예요, 약자입니까?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진짜. 맞습니다. 자, 앨범 홍보 좀 하시죠, 이제. 네, 저희 앨범 이름이 셀프예요. 저희 에이핑크가 네, 셀프. 에이핑크가 아무래도 13년 차를 맞이하다 보니까 좀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는데 에이핑크의 본연의 모습을 가장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고 그래서 저희 타이틀곡 D&D가 되게 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너만의 세상을 살아가 너의 색을 펼쳐 이런 용기와 희망을 가득 담은 에이핑크만의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너무 좋아. 좋아요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예. 뭐 이제 말 언변도 신인 때 같지 않고 그냥 솔솔솔솔솔솔 툭 치면 뭐 그냥. 예. 예전에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이렇게 외워서 왔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그냥 솔솔솔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이게 타이틀곡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들었습니까? 어땠어요? 아 타이틀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들 의견이 갈리기도 했고 아 그래? 남주 언니가 요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 아 그래서 술술술술 나오는 거야? 아 그런가 봐요. 저는 그냥 파일 보자마자 와 느낌이 그냥 아 진짜 소름이 돋았었고 노래 듣고 나서는 이거는 진짜 에이핑크 노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결과가 어찌 됐든 예 네. 무조건 잘 되겠죠. 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타이틀 고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맞아요. 다 좋게 들려요. 맞아요. 이 곡에 표를 안 던진 멤버는 누구예요? 다른 곡이 더 좋았나 봐요. 저는 2번 트랙인가요? 그거? 아 2번 트랙이요? 위차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위차. 그럼 한번 불러봐 주세요. 위차. 오 나온다. 와우. 위야. 네. 아. 따분하게 멈춰 있는 아이스. 아무 색채 없이 번져가는 라이트. 와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해변가에서 들을만한 노래죠. 모를 수 예어 나구나. 네 위차라는 곡이고요 여러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곡 다 좋거든요. 이것도 좋다. 맞아요. 근데 이제 D&D에 더 홍보를 이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만 위차, 틀어주세요 이제. 아 이 노래도 좋다. 아 뭔가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너무 좋지? 맞아요. 아영 씨가 어디 인터뷰에서 역대 타이틀 중 가장 어려운 노래라 그랬어요? D&D. 네 지금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다른 노래인데요. 네 D&D 이거는 쉽고요. D&D라는 노래인데 진짜 어려웠어요. 멤버들이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던 적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왜 고음이 많아서 그런가? 왜 그래? 이게 이 폭도 굉장히 높고 아, 굉장히 올라갔고요. 음역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특히 하영 씨 파트가 그 가성인데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 아. 호흡이 차는데 가성으로 아. 부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아, 그래서 좀 네네를 좋아하는구나. 네. 아 이유가 아. 이유가 있구나. 아. 오 그것도 은연중에 있었나 봐요. 네. 와 포인트 한 번 더 좀 한번 볼까요? 꼬마니가 빰빰빰. 포인트 안무는요? 포인트 안무는 포인트
이번에 굉장히 쉬워요. 진짜 방해하지 말라고 손으로 이렇게 방해하지 마. 누나 따라할 수 있는 거야? 마. 건들지 마. 와와 다 따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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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왼쪽으로. 왜 오른쪽 먼저? 오른쪽부터 해요. 오른쪽부터네요? 오른쪽부터. D N 와. N. 한 바퀴 돌고. 네,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그도 막을 수 없어. 계속 그냥 걸어. 1차원적이죠. 네 방식대로 find your way. 이게 D예요. D. 네 아. 방식대로 할 때 D 이렇게 D래. D. 여기 D가 돼. 손을 착 펴셔야 됩니다. 이거랑 네. 이거만 네. 한 번만 쭉 이어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 저희가 네. 노래 불러드릴게요. 예예 예, 예. 저기 나가세요. 여기서. 무대에서 제대로 포인트 한 번. 제대로 보여줘. 방해하지 마춤이에요. 방해하지 마춤. 5, 6, 7, 8 just the ending.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계속 걸어. 네 방식대로 find your way. 오. 잘한다. 어, 쉽네. 네 쉬워요. 어 쉬워 쉬워. 와 어, 미니 10집 셀프 어, 아까 유차라는 곡도 얘기했는데 네. 어떤 곡들이 또 있는지 또 조롱 씨가 작사한 곡도 있네요. 네, Me Myself and I라는 곡이 있는데요. Me Myself I. 네, 굉장히 좀 어, 멤버들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어. 그런 곡입니다. 어. 팬들이 굉장히 이 곡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유독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 팬들이? 팬분들께서는 저희가 조금 밝은 노래를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약간의 저희 감성적인 느낌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평소에 못 봤던 모습의 그런 노래들을. 네 또. 그렇기도 하고 에이핑크 뉘앙스의 발라드가 맞아요. 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그 따뜻한 분위기랑 또 아련한 분위기도 있고 이래서 사실 팬분들 생각하고 언니가 작사를 한 곡을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 또 이 곡을 언니가 작사를 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감성이 좀 풍부하신가 봐요. 워낙에 또 그렇죠. 네, 잘 울어요. 자, 네. 네, 잘 울어요. 그 포인트가 뭐예요? 어디서 눈물이 이렇게 나요? 저는 약간 좀 그냥 공감을 되면,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공감되면? 네.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도 좀 울고? 네, 잘 울고 잘 공감을 하고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멤버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하니까 가사도 잘 쓰는구나. 근데 이제 가사 쓸 때 혜어 선생님한테 영감을 받았다고. 아, 진짜요? 아, 이게 또 여기 어떻게 하셨지? 예, 우리 방송놈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알아요. 어디서 들으셨지? 예. 웃고 계시잖아요, 피디님. 이게 제가 조금 뭔가 좀 힘들고 그럴 때 혜어 선생님께서 저한테 위로를 해주셨었는데. 진짜 그때 또 눈물을 흘렸나요? 눈물까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조금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가지고. 어떤 말이죠? 제가 네 선생님 그 웃음 말을 은지 씨는 네. 안 쳐다보면서 어떤 말이죠? 네 어떤 말이죠? 안가고 계셨거든요. 인형 개체가고 계셨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단단해도 부러진다. 사람은 유연해야 한다. 좋은 말이네요. 네 그런 네. 말을 해주셨는데 네.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거든요. 저는 무조건 튼튼해야 된다. 저는 리더기 때문에 무조건 부러지면 안 되고 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선생님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후렴구에 딱 넣었어요. 네. 약간 스스로 좀 약간 엄격하신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리더다 보니까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 가사에 몸을 맡겨요. 너는 생각보다 더 유연하고 또 단단하니까. 네. 그래서 집어넣었구나. 네, 그 쌤 이름이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쌤 이름. 네, 우리 헤어쌤. 미스터 천, 천민규 선생님. 미스터 천. 네, 덕분에 좋은 가사가 나왔습니다. 아하. 저 힘들 때 위로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른 장가가나 가세요. 장가나 가세요. 장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장가나 쉽지 않아요. 얼른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셨으면. 진짜 좋은 분이시거든요.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몇 살이에요, 천 미스터 천? 미스터 천. 80대? 80, 네, 40대 초반이십니다. 초반. 40대 초반. 네, 네, 40대 초반이십니다. 양 씨가 80을 먼저 얘기하고 80대. 근데... 80대가. 아니, 근데 진짜 잘 생기셨어요. 진짜. 키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베네딕트 컴백. 오, 진짜 닮았어요. 네, 네, 다 연락 주세요. 네, 진심으로. 양 씨는 거기 뭐 별로 마음이 없으세요, 그분한테?
민규 쌤한테요? 그냥 아버지요 저희한테는. 아, 아버지가. 네. 근데 정말 제가 늙을 늙게 좀 이게 연, 나이가 찰 때까지 계시면 못 간다면은 뭐 한번 옆집 축의금을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쥐고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예예. 예. 네. 몇 살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한 여든. 여든 정도? 네, 80. 80까지. 어우, 천민규 쌤 건강하셔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네. 6901님께서 에이핑크 이번 타이틀곡 D&D 너무 좋아요. 노래 들으면 힐링되는 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래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익숙해요. 자, D&D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로. Disturb. 방해하지 마로. 호텔에 우리 그 방에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그 걸어놓죠. 예, Do Not Disturb. 예. 예. 평소 괜찮아요. 자, 라이브로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아, 너무 기대됩니다. 아까 사이사이 이렇게 보여준 포인트 한번 더 살짝 좀 보여주시면서 노래 불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됐으면 바로 음악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핑크 D&D. D&D. 하늘을 바라본 게 글쎄 언제였더라 생각도 안 나잖아 불안한데 가끔은 eye to eye 언더 두른 눈을 맞춰 입꼬리 up 보여줄 smiley face 조금은 이 room 한 구석에서 긴 한숨을 후 혼자 걱정하진 않게 이제라도 살았던 판례 속에 골라봐봐 너의 새 만나게 될 거야 네 가능성 하나하나 paint your friend Just D&D 나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계속 걸어 네 방식대로 find your way Just D&D 나 언제나 live like you can you do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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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믿어봐 해야 하는 것보다 그대로 믿어봐. 야. 아~ 라이브. 야. 라이브 미쳤네요. 미쳤습니다. 에이. CD를 삼켰어요. 신곡인데 에이. 뭐 마치 뭐 10년 동안 불러온 노래 같이. 그러니까요. 부르는. 원래 신곡은 살짝 힘들거든요. 아, 그런데 연습을 또 얼마나 한 거야. 힘들어요. 아, 그죠.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에이,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감쪽 같았어요. 네, CD를 든든하게 먹고 와 가지고. 아, CD를 많이 먹었구나. 어쩌지? 아, CD 든든하네요. 없어. 네.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 분량이
알았잖아요. 아유, 깜짝 놀랐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게 따뜻하다. 그러니까 가사가 그죠? 되게 신나고 네. 뭔가 들으면서 좀 용기가 나고. 그리고 사실 요즘 MG 분들이 좀 필요한 위로가 아니야. 맞아. 네네네. 나 MG인데. 어 진짜요? 나도 MG인데. 진짜요? 나는 DMG. 비무장지대. 거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오랜만에 들어요. DMG. 현장 학습 봤는데. 현장 학습. 이현서 씨, 노래도 좋은데 멤버 각각의 매력이 다 달라 보이네요. 노래 대박 날 것 같아요. 하트세계 플레이어에 추가해서 즐겨 들을게요. 이원 언니께서 은진님 바지 이쁘네요. 바지 정보 좀 알려주세요. 바지 정보 좀. 그 와중에 노래 이렇게 신나는 와중에 바지만 봤어 이 사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럼 일어나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게 해도 되는 거예요 브랜드를? 그럼 땡 뭐 너 갖고 하면 되지. 아 땡부시라고 바지인데. 땡부시. 땡부시. 네. 옆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예쁘다. 네 이 상품은요. 네 앞에는 청처럼 보이지 않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 네 소중한 재질을. 아 완판 되겠습니다. 완판. 아 그러네 편하겠다 바지. 네 무지장 편에서 마치 입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하. 정신 차려보면 입고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야 예쁘다 예쁘다. 네, 땡부씨 알아서 땡부시, 찾아보시면 땡부시.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갑자기 그 완판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에이핑크가 일단 얘기해 볼 텐데 역대 K-POP 걸그룹 최다 콘서트 개최 기록을 갖고 있네요. 대박. 와 7회 K-POP 콘서트. 와. 너무 좋아요. 도쿄, 오사카, 홍콩, 대만 투어를 일단 다녀왔고 다음 주 주말에 서울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네, 맞습니다. 야. 4월 15일, 16일 올림픽홀에서 하는데 많이 놀러왔죠. 올림픽 공원에서 해요? 올림픽홀에서 합니다. 공원에서. 공원에서 하면 와 진짜 많이 봐주시겠다. 너무 좋다. 올림픽홀에서. 야, 2부로 넘어가서 어떤 무대가 있는지 좀 그리고 투어는 어떻게 했는지 팬들의 반응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궁금한 점 목 그다음 질문들 올려주세요. 너는 골프가 좋니? 나도 좋아. 걸그룹을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 춤 call to show. 아 지금 에이핑크를 보는 라디오로 네. 보신 분이 그 바지 그 땡부시 뭐 이런 얘기 네. 해갖고 지금 문자 게시판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원호 씨가 다시 문자를 해가지고 땡부시가 뭐지? 모르시는 분 많아. 도대체 네. 그게 뭔지? 아 그러면은 첫 글자만 M 땡땡입니다. M 땡땡. 그럼 됐죠 이제 다 된 거잖아요. 네, 다 됐어요. 다 된 거잖아요. 네. 네. M 땡땡이고. 네. 땡부시예요. 땡부시예요. 네네. 와 진짜 모르겠다. 그쵸. 네네네. 한쪽 같네요. 원호 씨인지 아시겠죠? 네. 갑자기 갑자기 부시맨 생각나고 막 그러네요. 예예. 우리 지금 정모 씨 아들 모은지 씨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네 맞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정모양 모정 씨. 예. 아 모은지 씨. 예예예. 예. 우리 서민정 씨도 초롱님 원피스 정보 좀 알려줘. 너무 이쁘다고. 자 초롱님. 자 초롱님 워킹 갑니다. 난리 났어. 난리. 초롱님 워킹 갑니다. 아니 원피스가 너무 이쁘. 네 어떤 선물이죠? 너무 예쁘다. 그 안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켓 안에 자켓 네. 느낌이 자켓이랑 따로죠. 느낌이 네. 너무 우리 작가들도 지금 방송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야 와, 하얀색 원피스가 진짜 이야 찰랄라하다. 이게 찰랄라해. 무슨 일이야? 오우 야 자 요 브랜드 땡을 넣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예. 나 좀 쳐다보고 있어. 아 땡. 제가 산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원피스가 아니고 투피스예요. 아 투피스야. 그냥 치마입니다. 치마네 그냥 치마. 네네네. 위에는 제가 반팔을 입은 그 치마를 궁금해합니다. 치마 어디 치마 지금 브랜드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네. 이거는 부재. 그냥 보세였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보세였습니다. 보세였습니다. 그냥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아, 발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더 소중한 거. 6615 님께서 KCM이 남주 발토시 패션을 반가워합니다라고. 워킹. 워킹 갑니다. 가시죠. 워킹. 발토시 패션 오랜만이에요. 와, 발토시 진짜 오랜만이죠. 예. KCM은 저거를 팔에다 끼죠. 와우. 시엠 형님이 항상. 네. 아, 야, 워킹 좋아요. 워킹 좋아요. 우와.
네, 요즘 MZ분들이 좋아하는 스포티룩. 맞아, 유행이에요. 스포티룩. 네네. 어, 맞아. 맞아요. 수구복 같은.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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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네. 발토시도 유행이거든요. 발목이 따뜻하겠어요. 아, 따뜻해요. 더워요. 네. 더워요. 네. 정현주 씨, 에이핑크 새로운 인사법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만든 인사법인지 궁금해요. 새로운 인사법 있어요? 아, 네. 저희가 그 팬콘서트를 다니면서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1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연차가 오래 되니까 이제 팬분들께서 살짝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아무래도 이제 걱정 건강이요? 건강이라기보다는 팬 그룹 유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오래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이제 마지막에 손을 잡고 저희가 이제 무대가 다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라고 인사를 항상 드리는데 그 분위기에 갑자기 남주가 마지막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말고 언니 지금 앞으로도 에이핑크입니다 이걸로 바꾸고 좋네 좋네 무대 위에서 갑자기 그 아이디어를 줘서 앞으로도 에이핑크입니다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아, 팬들이 좋아하겠다. 네,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좀 안심하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만 지금까지는 별로 안 좋은 인사예요. 그렇죠. 아니, 이제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그걸 네. 보여드릴 거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에이핑크일 겁니다 이렇게 좋네요. 이따가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대박이다. 투어하셨던 얘기 좀 해주세요. 팬들 반응이 해외에서 어땠는지.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해외 팬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었고 저희가 거의 5년 만에 간 것도 있었고 4년 만에 간 것도 6년 만에 간 것도 있었어요. 근데도 팬분들께서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무대를 보러 와주셔서 굉장히 좀 많이 울면서 무대를 철옥 씨 많이 울었죠. 아니 근데 철옥 씨가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아니, 팬분들도 근데 언니의 감성을 닮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울었어? 아, 또 얼마 전에는 또 일본 팬콘서트로 오랜만에 갔었어요. 그래서 도쿄에서도 하고 오사카에서도 했었는데 도쿄는 4년 만에 오사카는 6년 만에 하게 된 거예요. 와 너무 반갑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팬분들이 시작부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너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어쨌든 팬분들이 점점 세월이 느껴지는 거예요. 옷이나 얼굴이나 헤어스타일이나 근데 보는데 사실 연배가 있으신 팬분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보는데 뭔가 엄청 뭉클한 거예요. 뭔가 고향 친구를 오랜만에 보는 느낌? 그렇지, 엄청? 그런 거지. 네, 그래서 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울면서 마스크가 다 젖어가지고 네. 또 그 무대에서 또 보이잖아요, 또. 너무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진짜 본인들은 안 보이는 줄 알고. 네, 맞아요. 정말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방청 오셔갖고 이렇게 우시는 분이 있어요. 네, 많이는 없는데. 아니 잠깐 누가 하품을 하셨는지 눈물을 찍어내시는 분. 방청 오신다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오열을 하시는 여자 방청객이 계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너무 힘들었던 거를 라디오 들으면서 이겨냈. 와서 미안하다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열을 하시는 거죠. 저는 괜히 혼한 오해를 걱정을 한 거 저는 내가 예전에 알던 분이었는데 어떤 건 아닌가 그래서 아니죠. 진짜 라디오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고 그걸 오열하시는 분이 큰 힘이 됐던 거죠. 컬투쇼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예. 자 5609님 뜬금없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와 태산 슈퍼 딸 봄이다. 태산 현재는 편의점 딸. 아 너무 뜬금없네요. 너무 대박 정보인데. 태산 슈퍼. 편의점 딸. 예, 네, 태산 슈퍼에서 지금 현재 편의점으로 바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태산 슈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던 겁니까? 진짜 아기 때부터. 어디예요 이게 지역이? 수원이요. 아 수원. 네. 그분이 그냥 그대로 부모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편의점을 바꿨는데 편의점이 오히려 그렇죠. 입사시간이 할 게 많아.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끔 부모님 가면 또 한 번씩 도와드립니까? 예. 강렬한 예가 나왔어요. 근데 편의점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손에 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청소나 그런 거 이런 걸 좀 도와주고 계시고. 예. 아 태산 슈퍼 예. 네, 이제 편의점으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들. 네. 계속. 구미 씨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많이 팔아주세요. 예, 많이 찾아가주세요. 예. 어디 있는 거예요? 고색초등학교 옆에. 고색초등학교 고색초등학교 옆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네. 예.
C예요, G예요? 이마. 어, 오늘 이마가 이렇게. 아, 이마. 이마. 이마 난지 됐을까, 이마. 자, 2518님. 은지님, 해외여고 네. 나오지 않으셨나요? 네, 내가 네. 만났던 전 애인의 동창이라고 들었는데 시옷 이응민 들어 아 시옷 이응민? 시옷 이응민이 누구지? 오랜만에 네네. 만나자마자 한 말이 니 쌍수했나? 라던데요. 아 제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 제 주변에 쌍수란 분이 많아가지고 이분의 엑스 여친을 만나자 오랜만에 만나서 니 쌍수했나? 이랬다는데요. 어, 아 진짜 모르겠어요. 시옷 이응 시옷 이응민? 어, 시옷 이응민. 아, 서. 아! 서은민. 어 알아요. 누구예요? 아, 여, 아, 여, 아, 잠깐만, 손영민인가? 아, 그. 손영민이겠다, 손영민. 아, 맞나? 어, 어, 맞아요. 그 친구가 쌍태부 치고 다니던. 아, 아 근데 여기서 이름 안 밝히려고 시옷 영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성함을. 아! 성함을 이렇게. 근데 잊지를 못하나봐요. 이 사람 전 남친이 뭐 이딴 걸 보냈어. 그죠? 어떻게, 그래? 이름 말해서 어떡해요? 손영민씨? 어, 어머. 아, 뭐, 괜찮아요. 예. 많잖아요. 언니의 전 남친 아니잖아요. 어? 언니의 전 남친은 아니죠. 그러진 않겠지. 아니지, 손영민 씨의 전 남친이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전 남친이 문자를 보내지? 남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가 남자 친구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이고, 땀난다. 반반입니다. 어, 이거 갑자기 또 반갑다 친구가 엄청나네요. 장혁 씨가 봄이야, 고색동 태권도 같이 다녔던 저 장혁 오빠야. 아, 고색동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시나 봐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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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혁 오빠. 아, 장혁 오빠. 장혁, 기억나요? 장혁 오빠. 예? 장혁 오빠. 태권도 같이 오빠. 다니던. 태권도. 오호, 한번 봄이야. 기억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봄이야. 언니야. 어. 그때 그렇게 했죠. 태권도 다니면서 언니야. 봄이야. 야, 니네 집 슈퍼 가자. 편의점 밖으로 들어. 친구가 여러 친구들 좀 많았어가지고. 장혁 오빠. 잘, 오빠. 네, 장혁 오빠. 네. 어,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모를 수 있죠. 반갑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륙이륙님 난리 났네요. 지금 TV인 사랑을 싣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륙이륙님 은지님 혹시 부산 김찬웅 씨 아시죠? 알죠. 와, 진짜 신기해.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데 그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오라버니가 있어. 동네 오라버니가 있어요. 아, 동네 오빠. 동네 오빠. 네, 네, 네. 같은 동네 오라버니인데 어, 근데 아시죠? 해서 끝나면 어떡하지? 소식 좀 알려주시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김찬웅 씨 압니다. 혹시 본인이 김찬웅 씨인데 김찬웅 씨 아시죠로 보내신 건 아니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있죠. 네네네. 압니다. 기억합니다. 네네네. 충렬고 나오셨죠? 야. 네네. 알고 있습니다. 김찬웅 씨 근황 좀 보내주세요. 이륙이륙님. 네. 예. 어, 우리 그 CP가 김찬웅이에요. 네. 이름이. 어? 파워 FM CP가. 어? 진짜요? 동명이인이네. 동명이인이시네. 아, 이륙이륙님. 제가 삼촌입니다. 아. 어, 삼촌한테도 또 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나 보네. 온 동네 다 얘기한 거죠 지금. 아,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웅 씨의 삼촌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분이? 그런 거 같아요. 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와, 자, 이 핑크가 이번에 까르띠 땡에서 우정링을 맞췄네요. 우와. 예. 오. 저희가 커플링만 한 10개 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렴이들로 했었다가 이렇게 많이 했었다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맞추자 의미 있는 걸 하자. 네, 그래서. 맞아요. 오. 오, 뭔가 되게 좋아 보여. 까르띠 땡이잖아. 네. 오. 우와. 오, 우와. 우와. 예, 기스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원래 화이트 골드가 기스가 많이 나요. 흠집, 흠집이라고 있어요. 아,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산지 흠집. 저희가 팬 콘서트 갈 때 이제 면세점에서 샀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심히 막 씻을 때도 벗어놓고 그랬는데 지금 막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흠집이. 또 흠집이 또 매력이죠. 아, 그럼 약간 너무 귀중하게 모시는 것보다는 네. 우리 집에 늘 있는 것처럼 굴자고. 네. 그러면서 씻을 때 케이스에 거. 넣어놓는다. 아영이가 소중하니까요. 네. 자, 까르땡님 가십니다. 까르땡님 가십시오. 까르땡님 가십니다. 아, 혹시나 또 물튀길까봐요. 물튀기. 이게 매력이라면서. 인연 척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어이없네. 귀여워. 매장이 5개가 딱 있었네요, 그래도. 아, 그래서 은지 언니가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네, 전 좀 커요. 많이 커가지고 지금 늘 부은 상태로 다니고 있어요. 아, 안 찢기려고? 네, 안 찢기려고. 안 빠지려고. 안 잃어버리려고. 제가 짠 거 많이 먹으라고. 네, 밤에 소금 먹고 자요. 네. 한지 때문에 여기 손목에 묶어놓고 자요. 아, 네. 그럼 여기만 부어요. 그럼 보라색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손이 안 움직이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확실히 네. 멤버들이 진짜 잘 끼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당연하죠 언니. 잃어버리면 안 정링인데. 되죠. 부정링인데. 네. 괜히 빼놨다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맞아요. 근데 네. 보면요 그랬어요. 자기가 산 명품 중에 제일 돈에 아깝지 않은 명품. 아, 맞아요. 의미가 깊으니까. 라고 그러더라고. 이걸 만약에 잊어버리는 멤버는 탈퇴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멤버가 본인이 아까운 거죠. 아. 예, 아니 예, 돈으로 메꿔야죠. 본인이 아까운 거죠. 잃어버릴 일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똑같은 걸 또 사야지 뭐.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중에 몰아서 사주기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을 아. 것 같아요. 이야 그쵸. 그러자. 안 낄 것 같은데 다들 안 낄 것 같은데. 코에다가 박아놓고 난 거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장 칩처럼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아 우리 야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미 씨가 또 시구의 여신 아니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올해는 시구 섭외 안 들었어요? 아, 사실 이 시구가 이제는 조금 왜요? 너무 이제는 이제는 좀 무섭더라고요. 위에 서기가. 왜? 네, 좀 부담 기대가 많으니까. 맞아요. 기대가 많으니까. 헤치가 올라가. 너무 잘 던지시니까. 네. 이제는 팔 힘도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예, 던지다가 또 반지가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네요. 잠깐 기수 나거든요. 이거 이제 뺄 수 없으니까. 예, 예, 끝나니까. 예. 그래도 서브 승리의 여신이에요? 어때요? 시구한 그 팀이 이겨요? 아 제가 할 때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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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마 그랬다는 아, 얘기를 예. 아, 예. 잘 던지지만 승리는 예, 예. 아니. 예.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겠네. 자, 그래도 뭐 잘 던졌으니까 됐죠 뭐. 어 그럼 예, 잘 던지면 예. 됐지 뭐. 예. 그렇죠 그렇죠. 난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이겼어. 어 진짜로요? 승리 요정. 자이언츠. 예. 그리고 어디였더라? 트윈스. 오. 이글스. 이렇게 세 번 했는데 다 이겼어요. 우와 우와. 내려고 있겠습니다. 예. 예. 조만간 부르겠네요. 예예 예, 예. 와. 근데 의외로 야구를 잘 몰랐어요? 보미 씨가? 맞아요. 그때도 그냥 공을 던졌는데 왜 실검이 그때 실검이 또 있었을 때였어요.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예. 네. 우와. 근데 왜 실검이 1위 했지? 너무 잘 던지니까 그렇게 된 나 거지. 나 뭐 잘못했나? 어. 그게 잘 던진 거였는지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진짜... 셀럽들이 시구한 거 중에 야구 시구하면 떠오르는 사람 보미 씨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어. 최고 구속이 87 나왔대요. 진짜 빠른 거거든요. 87이면 진짜 빠른 거예요. 일반 남자들이 90 던지기도 힘들어요, 사실. 와. 와. 예전에 87. 오. 근데 보미가 진짜 운동 센스가 진짜 좋아요. 오. 네. 감사합니다. 달리기도 빨리 빠르고. 맞아요. 예, 예전에. 와. 대체 그놈의 예전은 언제예요? 한 4-5년 전. 4-5년 전. 급격하게. 예. 네, 네. 오, 하영 씨는 아주 축구의 축덕으로 유명한데 작년에 토트넘 내한 경기에서 스페셜 리포터로 아, 네, 맞아요. 우리 소니를 만났어요. 소니를. 네. 와. 영광이었습니다. 약간 긴장됐었어요? 아 근데 이게 어쨌건 선수분들의 장인데 제가 누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좀 찌그러져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오, 찌그러졌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찌그러졌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히 딱 할 말만 하자라는 아. 생각으로. 네. 손흥민 씨가 저 하영 씨를 알던가요? 그거는 제가 안 여쭤봤네요. 아, 네. 아시죠? 물어보지 저 아시죠? 아 그렇게 모르시지 않을까요? 아유 알겠죠. 아 알죠. 그걸 왜 몰라요? 아니 선창했었어야죠. 슬퍼하지 마. 와 그렇게 네, 한번 되게 네네. 당황하셨겠다. 그럼요. 이러시는 거 아니야? 왜요? 뭐하는 슬퍼하지? 왜요? 아니면 네? 미스터? 아. 오. 그러면 손흥민입니다. 미스터 손흥민입니다. 아 그러셨을 수도 미스터? 있겠다. 미스터 손흥민입니다. 아 미스터 손입니다. 자 TV는 사랑하는 식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보미 언니가 많다. 읽어주세요. 초록 씨 하나 읽어주세요. 네 조상원님께서 보미야 오랜만이지 고색동 분식집에서 떡볶이 같이 먹던 성원 오빠야. 언니 왜 이렇게 인기 많았어? 장혁 오빠 성원 오빠 막 난리 났어. 성아 오빠 왜 이렇게 많아? 여자 친구들이랑 안 다니고 오빠들이랑만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다 진짜 오빠야? 골목대장이 언니예요 보미. 성원 오빠. 아, 오빠들을 이끌고 다녔어. 오빠 성원 오빠. 오빠 부대네 오빠 부대. 떡볶이 같이 그러니까요. 먹던. 와. 아 그랬구나. 성원 오빠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기억 안 나죠. 어제도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래. 아유 그래요. 고색동이 분식집은 아. 어딘지 아시죠? 와 분식집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잘 가던 집이 있어. 네네네네네. 또 하나 왔어요. 자 이거 또 누가 좀 읽어주세요. 하영 씨가 읽어주세요. 한사사모님. 어지럽네. 보미야 너네 동네 지하철도 생기고 집값 많이 올라서 부럽다야. 나 오목천동 살았거든. 와. 아 이분 이제 연이 있다기보단 그냥 부러워하는 분이신 거죠? 아 맞아. 여기 생겼어요.
우와. 지하철이 생겼다는 건 진짜 집값이 그렇죠. 역세권. 아 근데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너무 오래됐기도 해서 오랜만에 집을 갔는데 여기 생겨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지하철역이 생겼으면 너무 역세권 아닙니까? 그래 역세권. 역세권. 상가도 좋은 거 많이 생기고. 예. 어 편의점도 바로 옆에 있고. 그럼요. 좋은 거 엄청 많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9909님께서 고색동 인구가 2억 명인가요라고. 지인이 너무 많아갖고. 아 지인이 너무 많아서. 어 감사해요. 근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 이제 지금 실검이 만약에 있었다면 고색동 아마 찍 일이 찍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저, 검색해보고 싶어. 어. 김승희 씨, 은지 언니 에이핑크 노래 중 제일 높다는 초고음 Me Myself and I 파트 불러주세요. 미리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할 걸 왜 보냈디야. 그랬디야. 왜 그랬디야. 많이 높아요? 아, 어, 네 제가 에이핑크 녹음하면서 제일 높았어요. 오. 네 혹시 그 살짝 그 AR을 깔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 노래가 네 Me Myself and I. 놀라지 마. 아직 제 파트가 안 왔습니다. 어느 생각보다 더 유연하고 또 단단하니까 그냥 한 발자국 걸어봐요. 이 발자국 따라 언젠가 누구보다 널 사랑하는 네 모습. 네 감사합니다. 와 엄청 높네요. 이건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몇 번 해야 되니까 한 세 번 가는 거예요 지금. 갔다가 네, 한 번 더 갔다가 와. 오. 네. 네. 작곡가님이 정말 제가 노래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 노트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가 있냐. 근데 심지어 키를 낮춘 거라고 전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배려했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작곡가님이 그 은지 씨가 그 메인 보컬로 유명하다고 들었다. 그래서 어 의심의 여지 없이 찍었다 이 노트를 아~ 하셔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얘기를 했네.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키를. 그래가지고 열심히 네네 했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뭐 이게 이 시간에 번역도 아니고 이 시간에 앉아서 예. 그것도 앉아서 그냥 예. 대단한 거지. 감사합니다. 네. 은지 씨 네. 너무 멋져서 선물로 광고 들려드릴게요. 광고요. 자, 뭐 계속 다른 프로그램인데 컬투쇼인데 사랑을 싣고도 있고 홈쇼핑도 되는 상황에 네. 아, 방승광 씨가 헉 은지 씨 땡부 씨 바지 100만 원이 넘네요. 우와. 집에 잘 안 입는 청바지랑 면바지 붙여 입어야겠어.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와 비싸구나. 아니 이게 땡부 씨가 100만 원 넘는 바지. 땡부 씨 안 되겠네. 아, 저도 좀 담아놨다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샀는데 저도 사실 리폼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네 정품을 사기 위해서. 아 그럼요. 네네. 입으려고 산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나중에 여든이 돼도 입고 있지 않을까. 아유 그쵸. 스타일리시 할머니가 되겠네.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 네. 이제 디스트로이드 진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아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100만 원이니까 100년 입으려고 산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되면 썩지 1년에 만 원씩. 삭죠. 한성수님께서 남주씨 티셔츠는 어디 거예요? 아 이거는 FA땡이고요. 땡땡 D 겁니다. 그렇죠. 저게 써 있잖아요. 가슴에 지금. 아 여기 써 있어.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이네요. 예, 예. 네네. 와 좋습니다.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에이핑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면 금방 가요. 아, 벌써 끝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 자 뭐 인사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네. 네. 자 인사. 네. 아 우선 고색동 지인분들.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성원 오빠, 자기 오빠. 아 예, 예. 너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컬투쇼 올 때마다 이렇게 참 너무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고요. D&D 에이핑크 열심히 준비한 곡,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콘서트도 많이 많이 보러주세요. 마지막 인사 그거 해줘야죠. 다 같이 하는 거. 네, 앞으로도 에이핑크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컬투쇼입니다. 앞으로도 황채열입니다. 자, D&D 한번 더 들려드리면서 에이핑크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